나랑 널 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저희는 비둘기를 직원으로 뽑지 않아요. 비둘기한테만 왜 그러는데? 조주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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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곰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곰보단 인간이 최고야! 너도 인간, 나도 인간! 우리 인간이 되자! 그거 어떻게 되는 건데? 와, 야, 여기 맞아? 우와, 그래, 여기가 바로 인간 만들어준 학원이야. 우와, 어떡해, 나 이제 인간 됐다. 그럼 이제 나 이제 야, 너 진짜 여기 사기면 아니, 진짜 사기 아니야, 진짜 인간 만들어준다니까. 어떡해, 나 너무 설레, 큰일 났네. 나 인간 될 것 같아. 이거 꿈이야, 생시야, 나 한번 때려봐. 어때? 우와. 꿈이야, 생시야, 우와, 말해봐. 나 안 아파, 이거 꿈이야, 이거 꿈. 꿈이야, 어, 생시야, 나, 아니, 말해! 꿈이야, 아, 나, 생시야, 아니, 나, 꿈이야, 아, 아파, 생시야, 나, 어! 나 아파, 나, 어, 뭐야, 이거? 너, 야! 뭐? 응? 야, 다시 덮어라. 야, 덮으라고! 어? 이거 누군데? 야, 덮으라고! 야, 아이차. 근데 왜 탈을 쓰고 온 거야? 비둘기면 안 들여 보내줄까봐. 어? 에이, 야, 첫인상이 중요하다. 아아 나나나 쏠쏠쏠 이 정도면 됐나? 이제 들어가자. 그래 가자 비둘기야. 아 이게 우와 이게 뭐야 다? 정사각형이 들어있다 이거. 정사각형의 넓이를 보고 안녕하세요. 어, 맞아. 뭐가 이렇게 저 사람이다. 아, 안 돼요 학생. 아 학생이 아니네. 안녕하세요. TV 나온다. 아, 인간이 아.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니 PD님. I love you. 여기. 어, 알았어요. 안 돼. 도세요. 저기 나갈게요. 아, 아빠 야, 인간 가자. 가자. 에이씨. 아. 에이씨. 어, 아이 카페. 옵테. 거봐. 내가 사기 같다고 했지? 아니 근데 진짜로 인간 만들어주는 학원이라 그랬단 말이야. 에이, 뭘 듣고 온 거야. 야 좀 도와줘. 더 세게 좀 해봐. 그렇지. 아 힘들어. 아 탈출이다. 아 이게 아, 뭐야? 힘들어, 진짜. 어? 아 갑자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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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오셨어요? 저, 곰이었는데. 비둘기예요. 비둘기라고? 뭐 비둘기면 뭐 어째서야? 어째서냐? 일단 앉아서 얘기하죠. 예. 앉아서요? 이런 사람입니다. 아, 네. 어? 대한민국 일타 수학 강사? 아니, 인간 되는데 무슨 아, 수학? 자. 수학 뭐야, 저? 아, 제가. 뭐야, 이거? 죄송하지만 비밀스럽게 투잡을 띄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이거? 아, 뭐야 이거? 아, 예. 비밀이라고요? 아, 예. 뭐야 이거? 쥐도 새도. 예. 어떻게 아무도 몰라야 합니다. 예. 그럼 이게 진짜 인간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아니고 저도 한때는 당신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아니요, 어, 잠시만요. 아, 제가 I love you. 실수를 했었네요. I love you. 아, 잘 부탁드립니다. 소문 듣고 왔어요. 나의 선배님이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대 후반이었는데 중반으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도 나이가 좀 있다. 거의 우리 엄마급이네. 인간이 되는데 그 나이 따위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나이는 그냥 숫자. 교실로 한번 들어가가지고 설명 한번 들어보실래요? 좋습니다. 네, 어 잠시만요. 어. 명함 챙겨야지 명함. 이거는 인간이 되려면 일단 예의를 갖춰야 돼. 예. 다른 사람 그것도 46살이 준 명함은 무조건 챙길 줄 알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선배님. 인간이 되는데 그 나이 따위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일단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우와! 우와!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항상 소개를 하는 910만 수험생들의 영원한 생선님! 인간 만들기 인간 시험의 1타 강사 정승재입니다! 우와! 어 근데 네. 왜 생선님이에요? 선생님이 아니고 왜 아, 생선님이에요? 생선님이라는 것은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사실 저는 옛날에 갈치였어요. 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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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치였어요.
갈치! 아, 그런데 선생님, 네. 뭐 지금 은갈치 정장도 입으시고 머리띠도 대놓고 하셔서 뭐 말씀 안 하셔도 다 온 세상 사람들 알 것 같은데? 제주도 삼방산 아래쪽에 살던 그 갈치, 그 가파도 가는 길에 백길 따라서 조금만 더 가면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갈치였어요. 이게 바로 갈치의 삶이구나. 물 위에서 이렇게 쫙 뭐 하나 떨어지고 너무 맛있게 생긴 거야. 그래서 갑자기 물 위로 올라간 거야.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물 위에 그 아름다운 세상을 봤어요. 지금 생각하면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연기 배우세요? 예? 연기 배우세요? 제가 지금 뭐구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미치겠어요. 왜 인간이 되고 싶은 거야, 우리 은근히? 아, 저는 저랑 놀아주는 곰도 없고 너무 외로웠어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사람 되면 재밌게 놀 수 있고. 놀 생각부터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썩어빠진 정신입니다. 틀려먹었어, 그냥. 인간이라는 것은 자아실현을 위해서 사는 거지 놀기 위해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니야. 맞아! 올바른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반성하십시오. 3초 동안 시작! 좋아요. 일어나세요 이제. 안녕하십니까. 똘비입니다. 일찌감치 들켜버렸지만 여러분, 그래 맞아요. I am 비둘기예요. 제가 사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사람들은 다 비둘기를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제가 이 곰탈을 쓰고 다녔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비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잠깐만요. 제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너무 버릇없어. 나도 안 돼? 너 조용히 해.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제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될 수 있다, 너도. 오. 그래! 그럼 난 인간이 되자. 인간은 인간을 더 좋아하니까. 아, 인간, 인간, 인간. 인간아. 제가 만약에 사람이 된다면 멋진 사람이 될 거예요. 사람들의 시샘, 질투, 그리고 사랑. 제가 다 갖게 될 것입니다. 야! 뭐? 아니, 비둘기가 뭐가 어때서... 아니! 너가 비둘기에 대해서 뭘 알아? 몰라. 내가 비둘기였는데 아, 몰라.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알아? 몰라.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람들은 날 싫어해. 모른다고. 아니라고. 나도 알아. 내가 별로라는가. 아니라잖아. 다들 다 무시하고.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귀찮아하고 멀리 떨어지라 그러고 그래서 상처가 많았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된다는 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이 갖추고 있어야 될 덕목 세 가지. 첫 번째, 열정. 빰빰. 열정. 열정. 두 번째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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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Love. 세 번째는 윤리, 도덕, 이런 윤리, morality? 맞나 이거? Morality. 세 가지가 필요하다. 열정, 사랑, 그리고 morality. 아니 근데 네. 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좀 빨리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지. 아니, 정말. 모렐리 뭐야? 아니, 모렐 시작. 쫄비. 네. 지금 열정적이지가 못해요. 수업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 자체, 인간이 되기 위한 결격 사유라. 근데 예. 제가 아, 좀 그만해. 그만해. 그것이 그만해. 그것이 중원디. 안 되겠구만. 야, 가만히 있어. 아니, 선생님 이게... 아니에요. 안 되겠구만. 왜요? 뭐 처벌이 있나요? 아니요. 왜 갑자기? 여러분의 그와 같은 수업 태도라면 도저히 이곳에 있을 수 없어. 아니, 내 보기엔 수강료를 그냥 받고 도망가려고 하는 것 같아. 나 아직 안 냈어, 수강료. 어? 그럼 나만? 선생님, 이런 학생도 있지만 저처럼 열정 가득한 학생도 있습니다. 웅끈이가 한번 대답해볼까? 예. 우리 열정적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 저요? 예. 우선 수업 시간 때 졸지 않기 위해서 최소하게 열정, 열정, 열정! 열정이 살고 열정이 죽는 100세트 시작! 하나, 둘, 셋! 어? 이 곰은 아주 거짓된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 무슨 가짜 열정이네 이거.
사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I love you. 이걸 읽었을 때 나오는 그 사랑, 이제부터 열심히 들을 준비 됐어요? 알겠습니다. 네. 세상의 이치를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랑 역시도 수학으로 표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야, 여기에 XY항이 하나 있고 XY항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축이 X축, Y축에 평행하지 않고 예. X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나면 이게 Y축 대칭에서 이렇게 돼요. 왼쪽 그래프만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 그래프만 남겨서 만든 X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나면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이렇게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일 때라는 건 복잡 이 모양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수학생님께서 에? 잘라. 자, 이제 사랑을 실전에 한번 적용시키는 훈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시작이 뭐예요? 사랑의 시작은 소개팅! 소개팅! 왜? 둘이 마주 보시고 아직 결혼까지는 아니고 소개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허, 리드를 해야지.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건이고요. 네. I love you. I love you. 아, 처음부터 너무 파국으로 가요. 어, 이거 제가 때렸어요. 온건이? 예. 내가 하는 걸 봐봐. 오, 네. 내가 보여줄게. 오. 아, 참. 시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예, 이거 보시면 돼요. 어, 너무 좋아. 어, 예, 감사합니다. 저 쓰러지고. 저것들 이상해요. 쓰러져. 어디 가세요? 아니, 그만해 주세요. 저도 사실은 사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의할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갈치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후에 그 진정한 사랑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사랑이 뭘까? 인간으로서 갖춰야 될 강력한 필수 덕목! 세 번째 이야기, 바로 윤리입니다. 윤리? 윤리! 인간으로서 반드시 갖춰야 될 도리를 윤리라고 얘기를 해요. 남들에게 피해주면서까지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뭐죠? 트롤리의 딜레마라고 들어봤습니까? 오. 기찻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는 길이야. 스위치를 누르면 아 일로 방향을 열차가 방향을 바꿀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오 한 명이 서 있어. 왜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다섯 명이 이렇게 서 있는. 오. 그런데 우리 기차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위험해. 이대로 가면 다섯 명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왜? 스위치를 누르면 한 명이 희생되고 누르지 않으면 원래 갔던 길 다섯 명이 희생됩니다.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섯 명이 있어요. 저는 기차예요. 지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면 저는 그대로 직진할 것이며 버튼을 누르면 똘비한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오구나 살려줘. 이걸 누르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여러분 아니, 미안해요. 어떻게 하지? 어, 나 살려줘. 잠깐만. 살려줘.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야, 가만히 있으면 반이라도 갈지. 이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 우리 은근이가. 어, 장발장 이야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장발장? 어, 장발장 저 알아요. 뭐예요? 그 빵 훔친 사람이잖아. 맞아요. 에이! 빵 훔치는 거. 너무 애들이 막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빵을 훔쳤는데 걸렸어요. 법을 어겼으니까 과연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서 나머지 가족들은 다 굶게 만들어야 되는 걸까요? 몰래 훔쳐 달아나자. 어이, 잡았다. 이건 놔요. 어? 저기 빵을 훔치고 달아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제 집에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야 돼요. 아니 자식이 얼마나 많길래 이렇게 큰 빵을 훔쳐? 아, 저희가 금술이 좋아요. 그냥 주셔요. 이건 안 되지. 아이, 근데 자식이 굶는다고? 네. 어, 그건 안 돼. 에? 잠깐만. 근데 빵을 주는 거 그것도 안 돼. 오, 딜레마. 그럼 일단 반을 주는데 반은 아, 그럼 나머지 반은 내가 내야 돼. 그건 안 되는데. 아, 이 시간에 다 굶어 죽겠네 그냥. 아, 다른 집 가서 훔칠게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열정적으로 사랑하면서 살자. 이게 오늘의
결론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지금 야 우리 벌써 한 시간이 지났어요. 한 시간밖에 안 됐어요? 무조건 인간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제 123시간이 더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잠시 쉬었다가 12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더 빨리 되는 방법 없어요? 곧바로 인간 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스! 됐다! 우리 인간! 그 방법은 바로! 딴 과목도 열심히 들어라. 에? 뭐야?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은 배움에 끝이 없는 동물이라고. 한 시간 배운 걸로 끝냈다고 생각하시면 어떡해요? 인간이 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만들어서 출발하자! 인간의 세계로 가자! 얼른 가자!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의 생각과 참 다른 반응을 어떻게... 어머, 깜짝이야! 똘비! 지금 뭐 하는 거야? Sorry. 이렇게 진화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이 웅끈이의 모습은 자기를 똘비 70점 웅끈이 80점 70점 동점 똑같이 80점으로 끌어올릴 때 좋아해야지 웅끈이의 점수를 내렸더니 좋아하잖아 인간이 되기 전에 그 비둘기의 사악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